연지농장 대표 정지용입니다. 아내입니다. 이야. 아니 사장님 나오세요. 일하신 분들이 나오시고 진짜. 반갑습니다. 촬영을 참 몇 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랑 촬영하는 게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러게요. 이야. 진짜 놀라리만큼 아무 향기가 안 납니다. 사랑해요 우리 깻잎들아. 뭐? 장인어른 게 맛있다? 이게 맛있죠. 이게 맛있죠. 이게 맛있죠. 아 이거. 장인어른 게 맛있으면. 깻잎 뜯으셔. 줄기 뜯은 게 아니고 다른 잎을 뜯었어요. 아 진짜요? 네, 조용히 하란 말을. 아 네, 옷인데요. 아 옷인데요? 네. 아 옷이긴 합니다. 아 우리 대표님이 만약에 우리 그 남편분이 다른 여성분의 깻잎을 뜯었다. 네. 그러면 저는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네. 제가 도움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근데 대표님이 같이 있는데 만약에 그 여성분만 돕는다. 아, 좀 예쁘면. 아, 예쁘면 안 돼요? 아, 못생기면 괜찮고. 어, 그것도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근데 괜찮습니다. 네. 아, 괜찮다. 네. 괜찮으신가요? 여자친구 있으시잖아요. 저요? 네, 여자친구가 네. 괜찮아 할까요? 깻잎이요? 네. 저 죽었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큰일 납니다. 아, 뭐라고요? 네. 근데 사실 반대 네. 입장이긴 한데 네. 제가 조금 친절한 편이고요. 어. 여자친구분이 네. 시니컬하거든요. 아, 시니컬해요? 어.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봐. 제가 이제 따주고 있는 모습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등줄기에 아, 등줄기 시니컬이 줄줄 흐릅니다. 절대 안 줄줄 흐른다. 아, 네. 안 된다, 안 된다. 아이고, 상상만 해도. 아, 시니컬하다. 네. 아, 현대 여성. 현대 여성. 현대 무용. 아, 현대, 아, 현대 무용을 전공해서. 현대 여성. 아, 현대 여성. 아, 영화승인가? 아는 착합니다. 아, 아는 착하다. 아는 착한데. 누구나 착하죠, 사람은. 아, 저는 착하고. 그냥 지가 먹는 거. 속 편합니다. 손으로 떼먹는 게 최고야. 아, 젓가락으로 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깻잎을. 손맛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손맛이 왜 나와요? 아닙니까? 아니, 손맛이 왜 나와요? 아, 네. 분발하겠습니다. 아, 분발. 야망감 많다. 그럼요. 아. 저런 거 좋아해, 강 이사님. 저 인위적인 거. 아. 어, 왜 간당간당한지 알겠죠? 아. 카메라 이제 안 웃으시면. 이런 너무 나쁜 말은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네. 친구 봐. 친구 오늘 멘트 정말 좋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감독님이 웃으면 아. 정말 좋은 멘트예요. 인정받은 겁니까? 아, 우리 감독님이 1년에 몇 번 안 웃으시거든요. 네. 맞다. 한번 하겠습니다. 아. 아, 오늘 멘트 좋았다. 아. 그거 알아요? 응? 깻잎 농장에는 아, 있잖아. 등이 있잖아요. 네. 등을 저녁에 계속 켜놔요. 키면 더 잘 자라요? 아니요. 잘 자라는 게 아니고 꽃을 안 펴요. 아~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맺히면 씨앗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번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수성을 시키죠. 그래 되면은 잎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깻잎이 안 나와요. 좀 형태가 달라져요. 그러면 못 먹어. 오, 완전 이과 선생님 같은데요? 농부라니까, 나도. 어떻게 잘 따고 계신가요? 아, 예, 뭐 이래 최선을 다해서 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 정도? 자, 다들 깻잎 잘 따셨습니까? 아, 좋습니다. 오늘 그 다들 깻잎 처음 따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 깻잎 따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았다. 네. 어떤 점이?
죄송하지만 네. 조금 잘못 땄어요. 아, 잘못 땄어요. 괜찮아요. 많아요. 아, 저는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높이가 조금 있잖아요. 아, 높이가 있죠. 근데 깻잎은 좀 낮게 있으니 네, 네, 네. 앉거나 맞아요. 허리 숙이거나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까 앉는데 이렇게 앉더라고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제가 앉아서 한 두세 개 부셨는데 네, 네, 네. 그것도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네, 네, 네. OX를 잘 맞춰서 네. 저길 갔으면 얼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아까 자신있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허브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허브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정말 진짜.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 강의 내용 어떠셨나요? 이게 깻잎이 네. 뭐 따는 게 일이 너무 많네. 아, 따가지고 놔뒀다가 또 이거 선별 또 해야 된다면서요. 네. 아, 이거 진짜 요만큼이 지금 한 1,500원? 요렇게가? 네. 1,500원, 1,000원 나가는데, 야, 이거 더 받아도 되겠다. 밥 더 받아야 돼. 어, 근데 어, 나는 좀 얻어 갈게요. 아, 정말. 사시오 사인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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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사인이로구나 봉월 봉월 맺힌 샤인 숭얼 숭얼 달린 사인 울긋불긋 잘 샤인 샤인 죄송합니다 연습하겠습니다 달다 달다 아 너무 달다 이태백인 뭘 먹던 샤인 이 가지를 딸 때 이렇게 바짝 따줘야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좀 잘라먹어도 돼요? 좀 바짝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가서 작업할 때 다시 자르긴 하는데 네. 작업할 때 잘라주시면 네. 이렇게 잡기가 편해요. 아, 잡기 편해서? 네. 아, 내가 모르는 얘기가 너무 많아. 내가 어디 가서 뭐 농사 얘기를 해보겠냐마는. 오, 이장님 점점 똑똑해지는데. 나 진짜 너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조절 좀 해야겠다. 너무 똑똑해지면 안 된다. 이거를 공연할 때는 써먹을 때가 솔직히 없는데 아. 우리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는 아. 내가 얘기를 막 이런 영세 얘기를 막 주도적으로 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깜짝 놀라겠네. 야, 너 좀 똑똑해졌다. 아. 어, 지금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내년되면 이 말 하는 거야. 야, 그 기농해라, 기농해라. 기농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더 쌓아도 돼요? 2단만 따라 그랬나? 그러니까 2단만 쌓아야 되나요? 네, 네, 네. 눌려요. 눌려요? 밑에 있는 애들. 아, 그래요? 와, 하나 더 딱 붙는데. 밑에 있는 애들이 아파요. 그럼 먹으면 되지. 그러면. 네, 하나만 좀 부탁할게요. 저기. 그러면 나머지는 먹지 뭐,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닌데, 뭐가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좋고 썩은 걸 땄어. 저거 양귀비 아니에요? 양귀비 큰일 날 소리 상사와 아, 들어본 거 같아 꽃이랑 잎을 만날 수 없는 상사와 여기 지면 잎이 올라와 뭔가 그림에서 많이 본 뿌리 안에 마늘처럼 혹이 있는데 그게 독이 있어요 좀 그래서 아. 쥐나 뱀이 잘 안 들어와서 아. 이쪽 가에 좀 심고 있어요 계속. 아 일부러 네 신기하다 이것도 이쁘고 요거는 이름이 뭐예요 요거는? 이건 미화희라고 미화희 드셔보실래요? 어?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쪽은 아예 덜다 이제 어, 이거 근데 난 진짜 잔데 딸려갔을 텐데 그때. 아 괜찮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딸까요? 좀 따주시겠어요? 아 예 제가 한번 따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어. 밑에가 이렇게 안 벌어진 게 있어 왜 이거는 덜 커가지고 안 벌어진 건가? 그런 것 같아. 어, 이거는 그러면 한번 열어보자. 한번 열어봐도 될까? 내가? 그리고 여기서 먹고 가는 거는 괜찮아. 아 그래요? 어. 배에 넣어갖고 가는 건 괜찮고 들고만 안 가면 돼. 들고 나가면 어. 범죄고. 그렇지. 오늘 굶고 왔지? 오 아침 안 먹고. 어 그래. 잘했어. 여기서 무조건 먹으면 무조건 괜찮다. 밀어놓고 가면 돼. 아 그럼 뭐 당당하게 먹어도 되겠네요. 와 근데 뭐야. 진짜 엄청 촘촘하게. 와 색깔 봐라. 진짜 옥빛 나네요.
이렇게 이렇게 옷을 벗어도 돼요? 아, 야, 느낌 묘하네요. 아니 사회자 옷 잘 벗기네. 야, 느낌 묘하네. 예. 네. 또 요 고름을 아 고름. 아무튼 고름 안나 봐. 요즘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싹. 와. 야 진짜 영롱하다. 야. 이 옷 빛나는 이 샤인 머스켓을 벗어. 그 자체 또한 영롱하구나. 우와. 산호기보다는 아니지만. 와와 근데 진짜 와이 무게감 와. 하면 한번 먹어보자. 와 이거는 어? 이렇게 따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입재로 그냥. 어. 입재로 그냥. 어. 어. 해봐. 에? 입재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밑에. 우와. 어. 맞아, 달지, 달지. 어, 야, 이거는 너무 다니까 탄성분이 너무 달아서 살에 어, 걸렸어. 그래, 그래. 와, 먹어봐요, 먹어봐요. 일반 밖에 파는 시중에 젤리보다. 아니 저기. 젤리보다 낫더라. 서회장은 손 안 대고 입만 댔는데. 네. 나도 입만 대도 될까? 위에 먹어요. 나도 입만 대고 싶어서 그래. 이야. 이야. 와. 진짜 대박이다. 이야. 엄청 다네, 진짜. 부드럽고. 아니, 선생님. 이렇게 먹을 줄 알았어. 아, 강의장처럼 먹지는. 저는 품격이 있어서. 저는 하나를 하나. ASMR. 그, 진짜 맛있어요. 오, 야, 인생 샤인머스켓이네. 어, 진짜. 난 샤인머스켓 농장도 처음 와봤을 뿐더러 마트에서 사 먹었던 샤인머스켓은 아니야. 지금까지 먹었던 건 거짓말이었어. 그리고 맨 처음에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네. 거는 진짜 그건 그 망고 향이 좀 나거든요. 달고 근데 그때 망 그 샤인머스켓을 다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영천 샤인머스켓 최고야. 와. 아니 우리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밀어놓고 가. 우리 일단 먹어보자. 오야, 갑자기 이걸 먹고 있으니까 생각이 납니다. 과즙 산옥이라고. 왜 과즙 산옥이 뭐야? 과즙이 터진다. 국물이 흘렀네. 저 동치한테 미안하네. 깻잎만 오늘 먹는 거 아니야. 이따가 집에 갈 때 많이 사가려고 그랬는데 못 사갈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송이가 언제 먹었냐는 듯이 순삭인데 그래도 장이라는 게 더 맛있는 거죠. 장이는 맛있어요. 장이는 그 이게 더 낫다 하면 다음에 못 얻어도 먹자. 조영훈 어르신, 저도 그 샤인머스켓 먹어보고 싶습니다. 영천에서 외칩니다. 김천 포도가 최고야. 진짜가. 진짜 자꾸 진짜 가지 마요. 진짜다. 진짜로? 우리 처갓집 포도가 최고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깻잎을 수확했는데 오늘 깻잎을 가지고 깻잎 전을 만들 겁니다. 이게 오늘 그 딴 깻잎인가요? 맞나요? 네, 씻어놨습니다. 팀을 나눠서 할 건데 재료가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재료? 맞나요? 네, 제가 네. 장을 봤는데요. 네. 고기를 조금밖에 못 샀어요. 아~ 그 방송국에서 재료비 안 주던가요? 아~ 좀 사고 좀 많이 사고 좀 많이 주시고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팀 대결을 해서 네. 이긴 팀이 고기 재료를 아~ 획득하게 됩니다. 아, 김팀은 두부를 가지고. 네. 아~, 아, 따로 만들어요, 그럼 따로? 그래서 누가 더 맛있냐? 네, 네. 그 아까 친구들한테 맛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아~ 심사위원들은 아마 지금 연령대가 좀 낮잖아요. 네. 낮은 친구들은 고기 좋아합니다. 아, 고기 안 좋아하십니까? 저 고기 좋아하죠. 낮은 연령층이시네요. 네. 저 아직 어려요. 만약에 두부를 걸리더라도 난 설득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이 건강. 건강. 건강을 위해서. 맛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맛은 맛으로. 강인이 생각하는 깻잎 전은 무엇입니까? 완벽하고 간단한 거. 드립이었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안 봤어. 제가 뭐 어떤 게임을 하나요? 제가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준비해요. 그래요 또? 심상치 않았다, 심상치 않았다. 시작! 초코! 초코! 떨어져. 아유씨 미카노, 아유씨 미카노. 3배, 3배.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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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제사, 명절. 실패야. 어? 어?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뭐야? 패스. 어떡해. 수영. 다이빙. 뭐 지금, 지금. 잠수. 물놀이. 물놀이. 패스, 패스. 9, 8, 7, 6. 청진기 오, 의사 3, 3, 2, 그만! 두 개! 자, 준비! 시작! 글자 수, 글자 수, 글자 수! 글자 수, 글자 수, 글자 수! 수영! 오케이! 오케이! 괴물! 아, 이건 좀비! 라면! 오케이! 오, 복수 이상한데, 난 몰랐다. 발레! 뭐야? 팽이! 김연아! 이거 어려워,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거. 아... 오, 많이 늘었대, 많이 늘었대. 요새 제가 요리를 많이 하거든요. 야, 많이 늘었대, 칼질이 달라. 후추. 이렇게 한번 이거 익혀주고 기름 없이 한번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깻잎전은 파인다이닝 느낌으로 좀 만들어주십시오. 물을 이렇게 짜면 될까요? 물을 이렇게 짜면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으깨는 거 맞아? 이거 그냥 맞아, 콩, 맞아. 콩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거기 아무 사람 아무도 없네. 누나가 딱이야, 요리의 딱이야. 오늘부터 유는 두부야. 이야. 저기 벌써 부치기 시작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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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나오는데? 어, 좋다, 좋다! 이 소문씨랑 상강 만든 느낌 난다. 아, 왜 이렇게 빨리 해, 저기는? 대충 해서 그래. 우린 공을 들여서 하잖아요. 계란 묻혀. 아니, 계란, 이 뭐야!
걔네 풀어야지. 우리 둘이 별로 쓸모가 없는 거 같아. 그래서 느린가 본다. 이 깡맥이 말발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이야, 이 봐라. 넣겠습니다. 이야. 이거요. 이겼다. 오. 우리 아닙니까? 우리죠. 맛을 보셔야죠. 아, 우리 남자들 자꾸 계속 하고 있어요. 요리를 신경 안 쓰고 드림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을 많이 보셨죠? 봉사하러 왔다 봉사했잖아요. 아, 지금. 자,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금? 네. 아, 지금 약간 네. 떨리고요. 아, 떨린다. 네, 지금 네. 연행된 것 같아요. 아, 연행된 것 같다. 앞날이 깜깜합니다. 앞날이 왜 깜깜해요? 아. 눈 가리고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저희가 만든 깻잎전을 한번 맛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비주얼로 네. 봐서는 뭐 대충 네. 어느 팀이 이겼을 것이라고 이제 답이 나오긴 합니다. 답이 나오나요? 네. 네. 답이 전혀 안 나오는데. 확실히 나오는데요? 우리 파인다이닝 쪽으로 좀 맞췄죠. 자, 간장을 찍어서. 자, 입을 벌리시고. 입 벌리세요. 예. 씹어. 씹으세요. 끊고. 자, 이게 맛을 음미하시고. 1번. 오, 왔어. 맛이 어떻습니까? 네. 아, 일단은 네. 처음에 딱 씹었을 때 네. 이제 바삭함이 딱 느껴져. 아, 네. 이제 계속 씹으니까 깻잎향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은은하게. 아, 괜찮은 거. 와, 괜찮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아. 자. 뱉어도 됩니다. 이거 긴장되네요. 이것도 이게 뭐라고? 이거는 네. 첫 번째 거랑 다르게 네. 좀 잡채랑 약간 그런 거 많이 들어. 아, 근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돼? 자, 첫 번째 먹은 걸 맛있다 하면 1번이라고 외치시고 네. 두 번째 먹은 게 맛있다 하면 2번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네. 자, 심사위원 결과를 발표해 주세요. 아, 일단은 네. 처음에 딱 씹었을 때 네. 이제 바삭함이 딱 느껴져. 아, 그래요? 네. 계속 씹으니까 깻잎향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은은하게. 아, 네. 이거는 네. 첫 번째 거랑 다르게 네. 좀 잡채랑 약간 그런 거. 자, 심사위원 결과를 발표해 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2번입니다. 예! 우리는 거기 없어도 돼. 제가 첫 번째 거 먹었을 때는 네. 좀 이게 좀 더 바삭하긴 했는데 네. 제 취향에는 이제 두 번째 게 속이 좀 꽉 찬 느낌이 들었었어요. 두 번째 게 속이 더 꽉 찬 느낌이었죠. 두 번째 게 먹었네요. 좀 더 담백했어요. 아, 그러면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점수를 더 주고 싶나요? 아, 그림으로 봤을 때 이쪽이 좋긴 한데 맛은 이쪽에서. 아니요. 아니야. 아, 맛도 이쪽이야. 아, 제가 또 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 고기 없었어, 이 사람만. 여기는 고기 없어. 여기는 아까 거기는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겼다는 거. 이쪽이 좀 좀 더 씹는 맛 들고 여러 가지 좀 재료도 많이 들어. 야, 역시 정직한 청년이네요. 아, 뭐. 아, 상품. 이거. 가져가.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우리 오늘 또 심사를 봐주신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잘한 거야. 오, 이거 이건 맛있네. 만두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저거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사실 먹어봤는데 이게 더 맛있습니다. 이게. 아, 진짜. 아, 이것도 진짜 맛있습니다. 아, 이건 채소가 안에 골고루 익질 않았어. 우리는 전체적으로 채소의 익힘 정도가 아주 적당하거든요. 나 한번 드리고 있어요. 제가 입가심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요거트에 이제 샤인이랑 먹어, 이거 먹어요. 네. 아이스크림이든 음료수든 샤인 머스켓이 들어가면 훨씬 금액이 뜁니다. 완전 고급 음식이에요. 맛있다. 진짜 건강식이다.
이거 이제 삶으스게 잘 어울린다. 네. 이거를 이거 찍으면 맛있겠다. 대단한 강의장. 나빴나요? 뭐 이렇게 전략은 좋았다. 전략은 좋았으나 취향이 안 맞았다. 전략은 좋아서 취향을 못 받쳤어. 흡사 약간 비건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지 비건이죠. 저 봤을 때 딱 비건일 수밖에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많은 체형이잖아요. 이런 체형이 들어와야 우리에게 점수를 주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또 승복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 생각합니다. 승복의 아름다움. 예. 있는 재료로 진심을 다해서 만들면 그건 통한다. 또 오 기자님 또 칼질하는 거 보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바람이 힘든데. 오 기자님. 바람진 않고. 이거를 서희장이 가져가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도 되겠죠? 네. 아유 고마워요. 마음도 넓은 서희장.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농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유 좋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 뵙는데 감독님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21살 대학생이고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 떠나와. 이름은요? 이름. 박규호. 아 박규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규호 이병님. 그리고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네. 네 또 우리 먼저 여기 공간이 뭔가요 지금? 여기는 저희 두레반 사람들 아지트. 아지트. 청년 활동하는 팀인데 네. 놀려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천에 귀농을 오고 네. 조금 더 재밌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아니라 네. 지역을 좀 알아가고 어떤 좀 재밌게 살아갈까? 의미 있는 재미.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가면서 해보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네. 맛집이네요 맛집. 아우 뜨겁네. 식당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신발 가게도 있고. 아. 네. 여기가 반장님이랑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아 네. 아우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아 제가요? 아 그때 술을 많이 먹을 때고. 아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아, 예, 누구예요? 누구? 예. 3-4년 전이라서. 아, 또 작년에는 영천에 이거 좋은 것 같아. 네, 소개하는 여행으로 소개하는 잡지를 지역을 좀 담고 의미 있게 놀다 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만들었어요. 너무 멋지다. 멋지다. 만약에 내가 갖고 싶다 하면 어디로 뭐 그냥 연락 주시면 연락 주시면 네, 드립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 이제는 받아야 돼. 계좌이체요? 두 사람 책만 얼마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드렸고요. 아, 지금 네. 각 읍면동에 네. 이 책들이 다 배부되어서 그 주민분들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네. 지금도 보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그만큼 귀한 책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무료로 드릴 수는 없다. 언제부터 정해졌어요? 이제는 방금 정해졌어요? 영업 잘하네. 업자네. 그래서 이게 이제 1호 책이지만 나중에는 2호, 3호, 100호 뭐 이렇게 계속 또 재밌을 것 같아요. 100호 하려면 100년 살아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좀 나중에 인기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나올 수도 있지. 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님 좋다. 내가 좋아? 그런데 이분 개인들은 어떤 사람인지가 되게 궁금해요. 이 두 분은 이제 농사 짓는다. 네. 예전에 또 뭐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사람 이 있어요. 누굽니까? 대학생이라. 아, 대학생. 군대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군대 간다고 그까지는 그렇지만은 네. 레반에서 역할은 그냥 이제 저보다 더 형 누나들이 이렇게 재밌는 플레이판을 만들어주시면 네. 저는 이제 또 진행 요원으로도 활동하고 아니면 참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네. 그런 참여자로도 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땜빵 느낌 아닌가? 그런 감자 분위기 메이커도 잘하고 진짜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메이커. 모르는 트렌드를 훨씬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막내 이제 군대 가는 게 어떻게 하죠? 군대 얘기 뭐 하네? 지금 이제
제 마음속에 위시리스트를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위시리스트를? 철저하네. 철저하네. 그럼 그렇다고 하고 두 분은 이제 농업하기 전에는 또 뭐 했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근데 좀 10년 됐으니까 네. 그 사실 27 이렇게 왔어서 회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해외 영업부 같은 데서 잠깐 좀 하고 그리고 IT 제 원래 IT? 전공이 그런 쪽이라서 프로그래밍을 아. 네, 잠깐 하다가 네, 조금 건강상의 문제로 좀 네. 네, 아. 살짝 반반. 네. 그럼 우리 저 아내분도 그냥 같이 영천으로 귀농한 상태에서 네. 이제 만났는데 귀농한 상황에서 만났어요. 네네네. 귀농을 해가지고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나이트를 얘기해요. 아니, 어? 아. 아니 귀농을 해서 만났다니까. 네. 어떻게 하셨지? 비슷하네. 봐봐. 어디서 만난 거야? 어디서? 어떻게 하셨지? 어디서 만났다고? 어, 진짜 진짜 했어? 네, 네, 봐봐. 아. 네. 클럽에서 춤추다가 춤추다가 이야 아 갑자기 진을 아 내가 진짜로 말아야 된다 오늘 밀어붙이면 다 된다 어 그래 인생은 기운이 없어 이게 가는 거야 인생은 잘라야 돼 이렇게 턱도 잘라야 돼 부모님 오래 쓰는데 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는 친구 속임 받은 거 원래 그래서 친구가 돼지 엄마로 가는 거야 아, 돼지 엄마 돼지 엄마 속에다 돼지 엄마에서 나이가 나오네요 아 그러니까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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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클럽에서 누가 먼저 대시를 하셨나요? 아 이게 네. 조금 남자들끼리 놀다 보면 네.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저 네. 테이블 가자 헌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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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근데 헌팅. 친구가 잘못 갔어요 아 어? 지금 후회합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안 보였어요 제자리에서 안 보였는데 네, 딴 테이블 갔는데 거기 네. 있었고 이게 뭐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아~ 거중에 제일 선했고 네? 제가 느끼기에 선했다고요? 사람이 좀 선하고 제가 느끼기에 그 중에서 아, 몇 마디 나누다가 이 사람 아니면 이렇게 만나기 힘들겠다 이런 진짜 그런 촉이었어요 아니 몇 분이서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한 거야 아니 그 빵빵 울리는 사운드에서 선함을 느꼈다고요? 아, 얼굴과 인상이라는 게 인상이? 와 그때 어떠셨어요? 남편만 딱 맨 처음 봤을 때 술 취해 있는 상태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이게 처음 만났을 때는 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연락처 주고받고 연락을 하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술이 많이 취해. 아 차차 싶구나. 무슨 게 누가 사라지고 있어요. 도망가도 걸렸거든 저한테. 아 너무 길어졌다. 그 농사 지을지는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뭐 다른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네. 이렇게 문화센터에서 뭐 강좌 프로그램 기획하고 뭐 그런 일 하다가 영천 와서도 이제 문화 기획 활동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 두레반에서 기획한 문화 계획 뭐가 있을까요? 이야기해 주시죠. 두레반에서 네? 활동한 문화 기획. 이 책 만들면서 네. 그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봤었어요 작년에. 아~ 네. 타지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아~ 네. 세 가지 봤더라. 첫 번째는 끝봄 소풍. 네. 끝봄. 이제 네. 봄의 끝자락에 가는 소풍 컨셉으로 다 같이 여행을 가자. 요거는 당일치기로 여행을 한번 쫙 돌고 왔고요. 두 번째부터가 이제 진짜예요. 두 번째는 청년 빠충이라고. 네. 청년들이 요즘 사실 취업이라든지 사실 일상을 살아가는데 네.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 충전시켜드리잖아요. 아, 리차지, 리차지. 네. 그래서 맞춤, 전국에 맞춤, 계신 맞춤.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오셨고요. 전라도. 오셨고요. 전라도에서 오셨고요. 그래서 20분, 20분이 모여서 영천을 1박 2일 동안 그거 너무 충전돼가지고 불나고 오리진 않았습니까? 와 저희도 못 말렸습니다. 너무 충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좀 충전돼서 영천에 대한 이미지를 불에반스럽게 알려드렸다. 맞아. 마지막이 네. 저학년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쉼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엄마는 휴직 중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하루는 육아에서 휴직을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획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서울에서도 오시고 엄청
저희도 뭔가 이제 큰 깨달음과 충전이 되고. 아, 그 세 번째 아이템은 이게 육아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나 엄마가 아닌 분들이 생각하기 힘든 거거든요. 네. 정체가 더 궁금해지고 저희가 있어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 제가 불효자라서. 네. 직업이 불효자예요? 이거 많다. 네. 우선 이직해야 되겠네. 네. 부모님 고생하시니까 네. 그런 마음에서 일단 비롯된 것 같고 저는 네. 원래 직업은 지금 사진사로. 오. 아, 그래서 사진기를 들고 싶... 들고 다니고. 그래서 이런 여기 책 안에 사진들도 다 찍으시는 거예요? 네, 표지도. 작가님, 작가님. 작가님이시네. 네. 이거 렌즈 많이 넣었겠다. 의외로 또. 옛날에는 또 나와. 점점 나오네. 물잔치 MC를 장난해서. 아, 그랬어요? 네.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라서 제가 이제 첫 무대에서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할 때 제 이름이 창범인데 네. 창범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네. 우리 창범이의 생일을 와주신 여러분께 이런 에피소드가 그대로 이제 은퇴를 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야 뭐. 네. 우리 샤인머스켓이랑 깻잎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깻샤 깻샤. 샤인을 기술센터에서 추천해줬어요. 로목 지원도 해준다고 하셨어서 그때 저희가 9년 됐네요, 샤인. 9년 됐어요? 네. 그럼 그 초반이면 진짜 엄청났었는데. 네, 그 때문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샤인 탁 보고 탁 맛보고 바로 9년 전에. 여기 계산이 하기도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야. 계산할 수 있어. 눈을 왜 그렇게 들었어? 그건 계산 눈빛이야. 이거 그거는. 그건데. 아니 사회에 너무 때가 많이 탔어. 클럽에서 볼 때 이렇게 봐야지 얼굴 보인다. 아그 눈빛. 시험 받고 농사 이제 샤인머스켓 계속해서 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깻잎은 이제 겨울에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휴작기일까? 휴작기 때. 아니 근데 깻잎 그 이 낮장이 뭐 그렇게 수입이 됩니까? 낮장 아니 이렇게 들고 있으면 너무나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10장 모이고 한 15장 모이면 한 묶음 해가지고 1,500원씩 한 장이 100원짜리라고 그게 비싸요 깻잎이. 대답은 이분한테 들어야죠. 본인이 대답하면 어떡하나. 마트 가니까 그렇더라고. 마트 가니까 이랬는데 내가 하니까 1,500원 저걸 하더라고. 비싸요. 그래요? 아니 그 부모님도 같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부모님께서는 예전부터 농사 지으셨던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같이 귀농했어요. 저희. 같이 귀농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통장의 명의가 누구로 통장의 명의예요. 한 5년 전에 저한테 돌려받았어요. 저한테 왔어요. 사실 깻잎은 어머니 아버지 거고요. 포도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거는 아들이 하고 굵직한 거는 힘든 거는 이제 또 올해는 깻잎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 안 좋아서. 근데 우리 그러면 아내분은 월급을 받으신다고요. 많이 주십니까? 저요? 뭐 조금 많으면 많이 주고. 세금 얼마 떼고? 아, 세금 얘기 왜 해요? 3.3%. 아 근데 정말 놀랐습니다. 요즘에 청년 커플 중에서 또 같이 기농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많아. 그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귀농하에 있는 부부들. 그렇죠. 그냥 오늘 처음 봤을 때 한 3-4년 좀 하고 이제 그러니까. 좀 있으면 나가겠구나. 뭐 이 정도 보고 왔는데 10년에 딱 하니까 이게 끝났어 그냥.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 받아줄 때가. 받아줄 때도 없고 이제 농사 말고 할 게 없어 10년 했으면. 눈물 나.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보는 청년 부부들이 귀농을 하려고 이 모습을 보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귀농을 생각하시는 우리 부부가 있거나. 처음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 한 3년은 저도 비닐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다른 일을 했었어요. 소득이 아예 없어서. 그렇죠. 그 농사가 잘 안 됐어요. 3-4년은 그래서 밖에 일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시 또 농사가 더 짓고 싶어져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이게 다 내 마음대로 이쁘게 나올 거고 이게 소득이 다 될 거다 이런 너무 큰 기대를 안고 뭔가 그런 것도 있으면 실망도 있고 버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라. 사실 좀 한 5년은 버틸 마음은 갖고 와야 안 되나. 그래서 요즘 매출액이 좀 어떻습니까?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단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따로 말씀 따로 말씀드리면 뭐. 아니 그러면 그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 샤인머스켓이 올해 값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던데. 네 아마 이제 출하량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전국 포도 농가 중에 50.7%가 샤인입니다.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걸 보고 두 분은 아 나도 저라면 살아볼까 농사를 한번 하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좀 잡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아, 아닙니다. 아까 깻잎 때 너무. 아, 깻잎 때. 주변에 지금 땅 보고 계시는 거 아세요?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혹시 조금씩 혹시 보시면서 그런 데는 없으세요? 농사고 보고 지금 머릿속에 군대 생각뿐이구만. 진짜. 아, 농사는 네. 한 번씩 생각을 하는데. 한 번씩. 그래도 저도 당장 눈앞에. 당장 눈앞에. 네, 네, 그러니까요. 일단 군대 갔다 와서.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 건데 농업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농사를 어쨌든 평생 짓고 싶습니다. 그게 어떠한 방법이든 계속 힘들 때마다 좀 찾아가면서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서 농사를 지으러 왔으니까 끝까지 잘 짓고 싶습니다. 와. 우리 하면 또 목표가 있을 건데. 저는 네. 잘 따라가겠습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아유 좋다 좋다. 좋습니다. 아, 우리 그 여기 영천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응원하는 마음에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오프닝 때 예고한 것처럼 우리 오 기장님의 옹부가를 들으면서 우리 첫 소절을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네. 참고로 우리 오 기장님 직업이 판소리. 오. 무박인이세요. 예. 어라라라 상사디요. 여보 시원 동분인데 예. 우리 동부들 행복하소서 화이팅 노래 잘한다 하이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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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비트를 왜 또 살려? 클럽을 만들어야 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